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찍고 계신다면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짐벌이죠. 야외에서 찍을 때 짐벌 굉장히 중요하죠. 흔들림을 다 잡아주니까요. 근데 카메라 짐벌은 너무 좀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웬만하면 야외에서 브이로그 찍는 분들은 거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용 짐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핸드폰용 짐벌에도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핸드폰용 짐벌에 필요한 악세사리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게추입니다. 자, 이 무게추는 어디에 쓰냐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짐벌에 연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서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은 짐벌 사용할 때 처음에 균형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야 수평이 오래 가는데요.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뭐 길이 조절을 한다든지. 근데 무거운 폰들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게추가 필요한 거죠. 무게추 구성품은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무게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짐벌에 요거를 끼고 나서 요거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우선 끼는 부위는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고정이 되고요. 자, 아직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다가 추를 달아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전원을 켜기 전에 해야 됩니다. 총 4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2개만 먼저 한번 껴볼게요. 자, 2개를 꼈더니 조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모자르네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오, 얼추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누르면 이게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모터가 무리가 가서 수명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성능에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무게추 첫 번째 악세사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듀얼 그립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물론 핸드폰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한손 짐벌용인데 이렇게 짐벌을 잡으면 뭐 핸드폰용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사실 쓸만합니다. 근데 이게 들고 뭐 30분 촬영, 1시간 촬영씩 하면은 어쨌든 간에 팔이 아프기 시작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오래 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촬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 듀얼 그립이에요. 그럼 오픈을 한번 해 볼게요. 구성품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실제 장착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전원을 키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양손으로 잡고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게 되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듀얼 그립은 이쪽에다가 뭔가를 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 이런 것들, 좀 어두운데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조명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조명을 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선은 제가 쓰는 조명은 좀 큰 거라서 이게 좀 여기 이렇게 살짝 걸려요. 그래서 약간 기울여 놨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뭐 소형 조명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장나서 안 쓰는데, 요만한 조명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잡고 촬영을 하면은 되게 실내에서 밝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듀얼 그립을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나가서 이렇게 듀얼 그립으로 조명도 쓰고, 아니면 여기다 모니터도 써요.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좀 크게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싼 가격에 좀 짐벌의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 자, 무게추, 두 번째는 이렇게 듀얼 그립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짐벌을 가지고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악세사리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유용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건 댓글 주세요. 안녕!